편하게 오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오다가 괜히 막 위치 알려주고 그래가지고 골치 아프기 싫어서 왔는데 오면서 비가 오더라고. 갑자기 막 소나기가 왔다가 비 그쳤다가 막 중간에 그 비상등 켜놓은 이상한 트럭도 있고 오늘 좀 뭔가 그렇더라. 그거 보고 뭐라 그러지? 뭐가 꼈다고? 마가 꼈다 이게 아니라 징조가 안 좋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흉가 전문가 우리 또잉이가 한 10km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저 먼저 도착을 했고 도착을 한 상황이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약간 솔직히 좀 긴장이 돼. 왜냐면 오면서 뭔가 자꾸 불안하고 안 좋더라고. 뭔가 나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저는 주작 같은 거 진짜 안 해요. 주작 진짜 싫어하고 흉가 와가지고 막 BJ들 막 빙의 현상 있어가지고 뭐 대도 않는 그런 주작 연기 저는 이런 거 일절 없이 오늘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배 다 피고 일로 와봐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만약에 주작을 한다 그러면은 흑인 분장을 한 아니면 진짜 흑인 분을 섭외를 해가지고 What's up, man? What do you need? 이러면서 갑자기 흑인 귀신이 튀어나오게끔 그런 주작을 하겠죠. 하지만 저는 진짜 리얼보이기 때문에 진짜 리얼로만 오늘 할게요. 예, 오늘 리얼로만 하도록 하겠고 일단은 좀 여기서 좀 기다리 대기를 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춥지는 않아서 예. 크러쉬 어떻게 키냐? 뒤에 똑딱이? 여기 위에 있어요. 위에? 위에 있어. 잘 보여? 좋아. 괜찮아. 무슨 레지던트 이블 같구만. 게임 마냥. 오케이. 준비도 만만히 준비를 하고. 물 하나만 줘봐봐. 또잉이 지금 오고 있어. 오늘 다 불 끄고 보고 있어? 호들갑들은 아주 그냥. 내려. 내리라오. 북한 말로 알아듣냐? 날래하라. 또잉이 지금 방송 켜놓고 오고 있을 것 같은데 천천히 온나 또잉아? 속도 줄이지 말고 안전운전해서 오란 얘기야. 천천히 오란 얘기는 일단. 그리고 오늘 보니까 카페에 제가 그 흉가 체험하러 간다 그러니까는 그런 저게 있더라고요. 조심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예. 마이크 없니? 마이크 있습니다. 마이크 끼고 하자. 알겠습니다. 아, 이따가 일단 지금은 저기 하고 마이크 일단 빼놔. 아니야, 일단 저기부터.
마이크 챙겨놓고 닫어. 그래야 내가 보이지. 안 보이잖아 지금 시청자들. 비 와? 네, 한 대 맞았어요. 한 방울 떨어졌어? 일단은 뭐 읽어볼게요. 비춰봐봐. 여기 좀 적어왔어요. 흉가 체험 시 주의사항. 뒤통수에 섬찟한 느낌이 들면 손을 대지 말고 털어낼 것. 무속인들이 등 뒤에 꽂아놓은 깃발은 장식용이 아니라 귀신이 깃발을 타고 영매에게 더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매개체라고. 프로토스 신경사기야? 하 참. 어? 비가 좀 많이 오는데요? 비 온다. 타시죠? 차에 타있자. 갑자기 비가 갑자기 또 떨어지네. 오늘 이상하다니까? 제 또잉이 맞지? 나가서 통화 받고 여기로 오라 그래. 여기다 차 대고. 야, 비 와. 그리고 걸을 때는 벽이나 모서리를 피하래. 귀신은 본 뒤 음습한 존재로 상대방이 빛이 덜 들어오고 그늘진 부분이 많은 벽이나 모서리를 타고 다닌다고. 뭔가 미심쩍은 느낌이 든다면 벽에서 멀리 떨어져서 방 한가운데로 걷는 게 좋대. 980 이게 묻혔어? 아 잠깐만. 982게 누구야? 아이고 우리 마성파리가 982개를 나이츄 나이츄 츄르 고맙습니다. 봐봐 빗소리 들려? 오늘 진짜 레전드 쓰는 거 아니야? 비 미친 듯이 와 지금. 갑자기 봐봐. 나 지금 밖에 있다가 차 타 맞대니까. 호들갑이 아니라. 호들갑 아니야. 그지 맞지. 아니 모터라벨 딱 입구에 가는 순간 비가 엄청 많이 맞더라고. 어. 여보세요? 네, 비 좀 그치면은 그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많이 와가지고 비가. 일단 지금 소나기 같고 지금 또 보면은 비가 왔다가 또 그러니까 갑자기 왔다가 확 그치고 이러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 방송 인생을 걸고 주작을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절대로 채팅창에서 방송 분위기를 해치는 그런 채팅을 친다 바로 쳐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에? 진짜 주작 짜고 이런 거 일도 없어. 만약에 주작을 짰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흑인을 섭외했겠지. 근데 진짜 섭외한 거 없고 진짜 찐 리얼로 갈 테니까 아시겠죠? 두 번째가 그거였어요. 흉가 체험 주의사항. 걸을 때는 벽이나 모서리를 피할 것. 방 한가운데로 걷는 게 좋다. 그리고 영이 보이거나 말을 걸어도 반응을 보이지 말 것. 응? 뭐야? 그거 있잖아. 아니 뭐지? 아파트에서 이렇게 센서? 센서등?
거짓말 아니라 진짜. 주작이 아니고 지금 창가 보이지? 창 보이지? 여기 밖에서 센서등이 딱 켜졌다가 확 꺼지더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혹시 여기다 차 대가지고 뭐 시끄럽게 하고 그래가지고 뭐 집주인분 나오셨나 했는데 아무도 안 오더라. 안 나오고 그냥 혼자 센서등만 딱 켜졌다가 꺼지더라고. 아 근데 호들갑 떨게 돼. 오늘 뭔가 진짜 분위기 좀 기운이 안 좋다 그래야 되나? 이건 팩트야. 왜냐면 지금 봤듯이 갑자기 느닷없이 지금 소나기 왔었지. 뭔가 좀, 그리고 오늘 어깨가 좀 무거워. 아니 빌드업이 아니고 진짜로. 그냥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또 영이 차 아니니까 이거 벗어야 되지. 어깨 무거울 만하다고. 영이 보이거나 말을 걸어도 반응을 보이지 말 것. 흉가 체험시 만날 수 있는 상황, 울음소리, 섬뜩한 느낌, 귀신의 대화 시도 등의 행여나 말 대답을 하는 순간 빙이 될 확률이나 해코지 당할 확률이 증가한다고 한다. 네 번째, 흉가 있는 물건에 절대 손대지 말 것. 어떤 흉가 방문했던 사람 중에 매의 눈을 가진 분이 있는데 그곳에 있던 청자의 청자? 시청자 말고 그냥 청자? 고래청자 뭐 그런 거? 가치를 알아보고 집에 가져왔는데 이후 귀신과의 만남에 시달렸다고. 아이, 개소리야. 다음, 악취가 나는 장소는 피해라. 원한이 큰 귀신일수록 짙은 악취를 풍긴다고 한다. 예를 들어 등에 예를 들어 불에 타 죽은 귀신은 노린내,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은 오줌 냄새 등을 풍긴다. 당연히 악취가 나는 장소에 갈수록 빙의 될 확률도 업된다. 다음, 가장 좋은 것은 악기가 나오는 곳에 발을 안 들여놓는 것이다. 다음 장. 야, 뭔 네 장이나 되냐? 여섯 장입니다. 여섯 장이야? 와씨.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읽냐면 저는 오늘 귀신이 없다라는 컨텐츠를 하기 때문에 저는 하지 말란 짓을 다 하고 다닐게요. 네. 일단 지금까지 나온 모든 행동을 싹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서 막 민폐를 끼치거나 뭔가 좀 물건을 집기를 부순다거나 그런 민폐 끼치는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란지만 골라서 하도록 할게요. 흉가체험 갈 때 없어도 되나? 있으면 좋은 것. 라디오. 귀신이 나타나는 10대 현상 중에 하나로 인해 라디오에서 괴현상이 발생됩니다. 귀신을 꼭 찾으시려면 라디오를 주파수를. 그러니까 항상 그 귀신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뭔가 장비를 가지고 다니더라고. 뭐 주파수를 이용해갖고 뭐 이렇게 귀신 소리를 듣는다 그러고 막. 근데 지금 그 흉가 전문가 또잉이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 나 렌즈 있냐 혹시 차에? 나 렌즈 낄까? 아, 렌즈 안경 벗으니까 존나 잘생겼네. 아, 좋대네. 아쉽게도 없네요 형님. 아쉽네. 나의 미모를 보여줄 뻔 했는데. 예. 아무튼 그러고 사진기 데드 프린팅 현상을 경험하기 좋은 매체다. 이것저것 찍다 보면 가끔 귀신이 찍힙니다. 이건 이제 개소린 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이제 그 심리 용어로 그 뭐라고 하던데 어떤 뭐 화장실에 있는 그냥 무늬가 타일 무늬 같은 거 딱 이렇게 보고 있다. 괜히 사람 문양 같고 사람 얼굴 같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짜맞춘다. 뭐 그런 그 현상이라고 하더라고. 플라시보 아니야. 플라시보랑 달라. 아무튼 뭐 폴터가이스트 아니야. 그거는 다른 거야 얘들아. 파레이돌리아. 응? 파레이돌리아. 파레이돌리아? 네. 파레이돌리아 현상이래. 괜히 사람 얼굴 문양 같이 막 이렇게 짜맞추는 거. 예전에 뭐 달 탐사 갔는데 그냥 분하고 구멍인데 그거 가지고 눈, 코, 입 딱 때려 맞춰갖고 달에 인간이 산다, 뭐 사람이 산다, 이지랄하고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인류가 좀 미개해.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배울 만큼 배운 양반들이 그런 자료를 보도를 해갖고 무슨 사람들이
그런 거 가지고 저기 하게. 난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또 그러고 캠코더 어찌 보면 사진기보다 더 효과가 높다. 물건을 되돌려 볼수 있기 때문에 여러 현상을 나중에 정확히 볼수 있다. 근데 금줄, 종, 굳이 금줄이 아니어도 좋다. 노란색 테이프나 노란색 나일론 줄도 괜찮다. 작은 종을 매달아 놓고 적당히 주위에 쳐두면 좋다. 다음, 비상금. 겁먹어서 집에 택시를. 아이고, 개소리야. 음악. 귀신들은 이제 메탈이나 락 계열의 시끄러운 음악을 싫어한다. 사물놀이나 락 계열 음악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그 멜론에다가 저 쉬죽온 MR 준비해라. 이따 야무지게 라이브 불러드릴게요. 다음, 소금. 이 흉가체험을 마치고 서로에게 소금을 뿌리는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부분이면 추천한다. 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개는 귀신을 쫓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 이건 존나 소름 돋을 것 같긴 해. 강아지 안고 있다가 그냥 귀여운 강아지 안고 있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강아지 허공 보고 존나 지져봐. 아니면은 풀어놨는데 내 뒤를 보고 정확하게 막 계속 지져봐. 이건 솔직히 좀 무섭긴 하지. 개발. 이거는 꽃게 발을 가지고 가라. 악귀를 쫓아내는 영험한 도구이다. 붉은 물건. 뭐 가지고 가는 물건들 이런 건안 챙겼고요. 예. 복숭아와 마늘, 팥도 추가해도 좋다. 그래서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술. 술을 가지고 가지 말래. 이성을 마비시켜 헛것을 보게 만든다.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물건이다. 절대 가져가지 말라. 게다가 귀신이 붙어도 술로 눈치채지도 못한다. 칼. 공포에 미친 사람이 가장 큰 사고를 낼수 있는 물건. 칼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다. 라이터. 다음. 확성기. 다음. 폴라로이드 사진기. 가짜 귀신 형상이 나타나기 쉽다. 그치. 다음. 게임기. 병신 같은. 넘겨, 그냥. 또잉이한테 전화해봐라,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네, 앞에 있어가지고 제가 데리고 올게요, 그러면. 생고기. 냉동은 괜찮지만 생고기는 피에, 생고기의 피는 귀신을 자극시킨다. 닭피, 계피와는 달리 귀신을 모으는 역할을 한다. 생고기? 귀신도 고기를 좋아하나 보네. 다음, 인형. 큰 인형이든 작은 인형이든 형태가 있는 인형에 귀신이 붙을 수가 있다. 숙련된 오컬트 전문가가 아닌 이상 놓고 와라. 죽은 사람 사진. 나중에 꿈에 죽은 사람으로 위장해 나타날 수가 있다. 자, 뭐, 다음. 여자를 데리고 가지 말라. 겁이 많아서 사고를 당하기 쉽다. 근데 오늘 저를 흉가 체험을 시켜줄 흉가 전문가가 여잔데. 흉가 체험 갈때 필수품. 이런 거는 그냥 넘기고. 손전등 혹하면 별거 없네요. 예.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자, 여기 나온다. 흉가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거울을 본다. 공포 이야기에 빠지지 않는 거울. 거울은 혼을 담는 그릇이라는 주술적인 의미가 강해서 거울로 내 혼이 일부 떨어져 나가고 귀신이 붙을 수가 있다. 다음, 눈을 감는다. 사람의 눈에 있는 알력은 귀신을 쫓아내는 신기가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 있다. 눈을 감는 순간 귀신은 조금씩 다가온다. 깜빡이는 정도는 괜찮다. 귀신과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 세 번째, 성행위. 귀신이 가장 싫어 성행위? 이게 왜 나오노?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행위이자 좋아하는 행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교나 강간을 벌인 이들은 귀신에 의해 천벌을 받는다. 개소리요. 또잉아, 어서와. 앉아. 앉으라고요? 저 지금 들어와, 들어와. 괜찮아요? 신발 더러워? 너왜뭐 공사 현장에서 왔어? 아니, 방금 여기 밟아가지고. 아, 괜찮아. 그 정도 괜찮아. 난또 땅, 발에 무슨 진흙이 묻은 줄 알았네.
또잉이 어서 오고. 지금 그거 하고 있었어. 흉가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응. 성행위를 하지 말래 또잉아. 어떻게 생각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음 휘파람. 뱀 나온다는 귀염보다도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역대라서 그렇다. 흉가에서 불다간 공명에서 건물을 무너질 수 있다는 뭔 개소리야. 술판 버리는 거 싫어하고. 뭐 이 정도가 있고 마지막 장입니다. 혼자 돌아다니는 거. 오호. 남자든 여자든 절대 위험한 일. 가출 고딩들이 레이드 짜서 퍽치기, 강간, 살인 등을 할 수 있고 귀신은 혼자 할 때 덮친다. 다음 생리. 계통에 따라 다니는데 저희 쪽은 생명의 탄생이 가능한 생리를 신성 여기는 반면 무속 신앙에서는 불결하게 여겨 귀신이 붙거나 생긴다. 오늘 그날 아니지? 아니에요. 아니지? 네. 사실은 내가 생리할 거고 오늘 내가 생리하고 있거든. 네. 내가 요즘 방송에 생리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생리를 차고 왔습니다. 예, 특대형으로다가. 네. 예, 위스퍼고요. 다음 숨바꼭질. 멀쩡한 사람도 장난으로 인해 심장마비를 호가기 딱 좋다. 숨바꼭질 같은 거 하지 말라. 어이없이 죽는 사례가 많다. 오컬트 전문가가 없는 흉가는 가지 말라. 귀신이랑 동거하기 좋으니까 강령술을 할 위험한 사람 빼고 조금이라도 테마나 오컬트에 대해 아는 사람을 데려가라. 우리 또잉이가 또 흉가 체험한, 너는 흉가 다닌 지가 뭐 얼마 됐지 지금? 9년. 9년? 네. 와, 너 9년 동안 귀신을 그를 쫓아다닌 거야? 네. 본 적은 있어? 아, 그냥 사진이나. 근데 귀신은 뭐 형태로만 나와요. 뭐 검정색이나 흰색. 그렇게 사람 형태로 본 적은 없어요. 아, 진짜? 네. 갔던 흉가 중에 가장 빡셌던 흉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 일단 들어갈 때가 풀이 좀 많았고, 밟으면은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느낌 들었고, 뒤에 뒤돌면은 아무도 없는데 귀에서 막 이런 소리도 들리고. 소리가 들린다고? 그게 허밍음이라고 하는 건데. 허밍음? 네, 귀에서 귀신이 자기가 있다고 장난치는 그런 게 있는데 이런 소리를 내요. 그게 생생하게 사람 소리, 그 생생한 소리야? 네, 생생한 소리예요. 한 세 번이나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너랑 같이 다니는 그 멤버들이 있잖아. 네. 앞에 있는데 뒤에 아무도 없는데? 네, 제 뒤에 아무도 없었어요. 제 앞에 한 명밖에 없었어요. 저희 두 명이서 들어갔거든요. What the fuck? 좆된다. 진짜? 네. 허밍음? 네, 그거 허밍음. 또잉이는 이걸 왜 좋아해? 일단 들어가서 스릴 있어? 쿵 소리나 귀신 그 음성이 녹음되면은 겁나 스릴 있어요. 진짜 귀신이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또 안 믿겨지고. 그럼 귀신을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서 너도 계속 다니는구나? 네, 재밌어요. 진짜? 네. 얼마 전에 우리 카페 올라온 글이 있었는데 그거 있더만. 그 저 뭐야, 무당도 거른다는 흉가 막 이런 자료가 있었는데. 아, 네. 지금은 없어진 흉가인데. 네, 좆된 곳이 있었다고 하더만. 네, 네. 대박이긴 하더라 거기가. 네, 네. 거긴 못 가본 거야? 네, 못 가봤죠. 옛날에 있었던 데라서 그때는 차가 없었거든요. 최근에 멤버들이랑 이렇게 그 흉가 다니다가. 네. 그 시체 냄새 맡았다며. 아, 그건 찾아가긴 한 건데. 네. 냄새 엄청 심했어? 네, 엄청 심했어요. 무슨 냄새야? 사람 그 체액이랑 그거를... 이런 게 썩은 냄새지? 체액이 썩은 냄새를 제가 맡아보질 못했잖아요. 응. 근데 진짜 그냥 양계장 냄새나요. 진짜? 네. 아주 그냥 꼬랑내가 아주 극도의 꼬랑내가 나겠네. 네네네. 무섭네. 또잉이는 얼굴을 그냥 오늘 저 안 비추고 저 이렇게 좀 약간 인터뷰식으로 가려고 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거고 일단은 오디오로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저는 진짜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가끔씩 보면 이제 일반인들에 대한 인신공격 이런 것들이 있고 하다 보면은 또 유튜브 영상에서 또 그런 게 있어버리면 또잉이도 그럴 수가 있고.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이쁘냐고요? 졸라 이뻐요. 예. 졸라 이쁩니다. 이쁜 게 왜 중요하죠, 여러분들? 예. 아무튼, 또잉아. 네. 나 오늘 좀 약간 좀 불안하거든, 솔직히. 네. 왜냐면, 뭐, 솔직히 너도 알겠지만 내가 너한테 비시상 같은 거 일절 없잖아. 네. 나 그냥 오늘 찐으로 그냥 할 거고. 네. 허무할 수도 있고 막 그런데 그냥 일단은. 네.
되도록이면은 좀 너한테 무서운 장소로 컨택을 해달라고 했었고. 너 여기 와본 적 있어? 저 여기는 와본 적이 없어요. 진짜? 왜냐면은 여기가 제가 와보고 근데 여기 싶었는데, 장소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하면 안 돼? 아, 네, 와보고 싶었는데 그냥 현상이 심한 곳이라서 나중에 와야지 와야지 하다가 여기 겪었던 사람들이 뭐 어떤 썰이 있어? 그냥 1층에서 장비 반응이 좀 심해요. 장비 반응. 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뭐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두번 갔었을 때두번다 그러더라고요. 지인이 갔었을 때. 네. 그리고 오늘 너도 느꼈겠지만 오면서 지금 소나기가 두 번이 나왔어. 네, 맞아요. 비 오는 날 귀신들이 좋아한다던데? 네, 맞아요. 맞지? 네. 그래서 오늘 아까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고 지금 비가 그쳤어요. 예. 네. 자, 지금 몇 시죠? 라이프 몇 시야? 12시 31분입니다. 31분 정확하게 40분까지 좀 입하고 좀 털고 하다가 출발을 할게요. 솔직히 조금 떨리긴 해. 나는 이제 태어나서 두 번째거든요, 흉가가. 예전에 이제 김시원이랑 진우 형이랑 갔었는데 나가는 길에 트위치 스트리머들이랑 마주쳐가지고 경찰 끌려가갖고 조사받고 벌금 내고 그런 엿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사실 첫 경험이 좋지가 않아갖고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몰라 그 사람들이 그 신고하는 그 신고충들을 데려온 건지 아니면 내가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오늘은 좀 무사 귀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뭐 그렇습니다. 예 주작 일도 없습니다. 주작 일도 없고 정의 구현을 당했으면 좋겠다고요? 예. 님도요? 장비는 뭐, 어떤 장비 준비했어? 말하면 아세요? 아니, 나도 뭐, 흉가 뭐 그런 거 보긴 봤는데, 뭐, 네. 소리 같은 거, 주파수 때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귀신 소리를, 라디오요? 라디오로 잡는 거? 그거는 저도 갖고 오긴 했는데, 자세히 어떻게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나 우리 진짜 궁금한 게, 솔직히 나는, 그거 뭐였지? 너가 이렇게, 네. 그 장비에서 마이크가 소리가 크더만. 어떤 마이크요? 그, 너가 이렇게 카페에다 이제 올렸던 그런 그 흉가 체험에 대한 그 소리들, 소리 녹음, 녹음기요? 녹음기. 아, 그게 녹음기가 원래 진짜 작아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데에서 녹음을 하는데, 그게 엄청 작은 소리가 그 주파수가 잡히는 거예요. 그게 녹음이 되는 거예요. 그 자료가 되게 웃겼어. 뭔가, 너가 이제 황천길 아, 가라고. 네. 귀신들한테 왜 자꾸 황천길을 가라 그러는 거야? 저도 도발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아, 약간, 네. 진짜, 욕도 해요, 사실. 아. 넌 뭔가 내가 봤을 때 회사에 쌓인 스트레스를 귀신들한테 푸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맞지? 네. 뭔가 그런 느낌이야. 근데 너도 참 잔인하다, 애가. 아니, 산 사람한테 당한 그런, 그걸 가지고 죽은 사람들한테 풀면 어떡해. 그냥 뭐, 너또 죽고 싶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죽고 네. 싶냐고? 와, 너 인성 쓰레기다. 너 진짜 무섭다. 재밌어요, 너가 일단 기가 세가지고 귀신을 못 봤나 보네. 두 번은 본 적은 있는데, 그냥 슉 지나가는 거못 봤어요. 그 창문 왼쪽에 그 아까 내가 깜짝 놀랐었거든. 괜히 센서등이 한번 딱 켜지더라고. 1층에서. 근데 네. 아무도 없었어. 난 여기다 차 대놓고 내가 방송을 했었고 사람이 누가 나온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 흑인 귀신 보셨어요? 못 봤어. 흑인 귀신 못 봤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오늘 약간 두 번의 어떤 괜히 그냥 깨름직한 그런 거? 하도 제가 장비를 집에 놓고 온것 같아서 차좀 갖다고요. 갔다 와. 차를 여기다 대놔도 괜찮겠네. 그래요? 제가 여기 괜찮아. 올게요. 차를 가지고 와. 네. 문좀 열어주시면 안 돼요? 안 열리는데요? 라이프 왜 감금해? 아, 죄송합니다. 자, 저희 그 흉가 전문가 또잉냥과 이렇게 오늘 흉가를 떠나볼 텐데요. 굉장히 좀 또잉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저랑 성향이 맞아요. 예, 뭔가 이렇게 인성 쓰레기, 급이 급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재밌겠네요. 이뻐요. 아 진짜 이뻐. 근데 얘가 남자친구가 있어.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좀 얼굴 보여주거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거야.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좀 약간 불안한 것도 좀 있었는데, 막상 또잉이랑 같이 가려고 하니까 얘가 인성이 됐네. 인성 합격이야. 야, 역시 우리 팬들은 참 인성이, 예, 올바르네요. 예. 사회에서 받은 그런 스트레스를 가지고 지금 죽은 사람들한테 푼대잖아. 또 죽고 싶냐고. 진짜 대박이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이런저런 전문 장비를 가지고 또 다니는 친구고, 또 워낙에나 이렇게 흉가 다니는 거, 주말마다 흉가를 다녀요, 저 친구는. 그래가지고 뭐 멤버들이랑 이렇게 다니는데, 오늘 아주 뭐 든든한, 든든한 아주 동료가 생겨서 좋네요. 예. 물 어딨니? 귀신한테 또 죽고 싶냐고. 그 말이 인상 깊네. 자, 또잉이야? 죽어도 이 옆에는, 내 옆에는 차를 안 대네. 근데 건물이 좀 크네요. 예. 다닐 곳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야. 막상 갔는데 스팟 한두 군데 딱 돌고 막 조금 돌았는데 아무것도 없어 봐. 너무 허무할 거 아니야. 응? 또비 온다니까, 이거 봐. 비가 또 야, 오는데? 또 와, 비가. 비가 계속 오는데? 안 오는데 빨리 들어가야 될것 같아. 그래. 비가 또 오네. 비가 왔다 그쳤다가 이렇게 자꾸 그게 많아갖고. 선생님이 이거 들고 다니시면 돼요. 그거 뭐야? 잠깐만. 이게 뭐야? 그거를 누르면은 오! 이게 전자기장에서 반응하는 건데 안에 들어가면 원래 전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있을 때 이게 빨간색으로 왔다 갔다 거려요. 귀신 있으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네, 지금 이거 전기도 있고 이것도 있고 있어가지고 불 끄면은 저기 안 하겠네? 핸드폰이랑 가까이 없으면 돼요. 핸드폰이, 그리고 여기 밖에도 전자기장 있어서. 일단 여러분 눈뽕이니까 잠깐 끄는데, 여기 보면은 초록색에서 노란색까지 이렇게 첫 번째 불, 두 번째 불, 세 번째 불까지 이렇게 요 정도까지 와는 수준은 제 핸드폰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이고, 여기서 이제 빨간색으로 가면 그때 진짜로 조금 강한 전자 강한 신호가 귀신이 왔다. 있는 거예요. 네. 강한 귀신. 근데 어차피 왔다 갔다 걸어도 귀신 있는 거니까 그냥 핸드폰에만 좀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오, 좋다. 야, 이런 장비들을 사가지고 다니는구나. 대단하네. 뭐, 오케이. 이거랑 뭐 녹음기 같은 거 없어요? 녹음기 있어요. 오케이. 랄프가 그 저기 나 분신 사바 해도 되지? 그거 아프리카에서 안 될걸요? 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아프리카에서 안 돼? 너가 운영자야? 아니, 제가 저번에 옛날에 그 방송할 때, 그래, 분신사바 안 된다고 그러고 분식사바 했는데. 아, 진짜? 분식 사바? 네. 참 재밌다. 참 재밌어. 아, 여러분들 분신 사바해도 상관없는 부분이죠? 예. 아무튼 요 장비, 좋네. 요거를 가지고 같이 좀 다니면서 가도록 하고. 우리 마이크 있나? 네. 배터리 있어? 핸드폰 배터리 다 만땅이야? 괜찮아? 불로 채워봤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이제 슬슬 출발을 해봅시다. 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가기 전에 쌈배한테 필게요, 여러분들. 마이크 끼울까요? 마이크? 계속 장비 너가 좀 저기 하고 있어. 또잉이 안 나오게? 또잉이 안 나오게. 이거 지금 저거죠? 잠시만요, 여러분. 마이크 연결됐습니다. 연결 잘 들리나요? 담배 한 다음 피켓 또인가? 담배 줘봐봐. 이런 말 하긴 뭐하는데 오빠 실물 어때? 근데 솔직히 말해서 방송국 같아 안 특성이에요. 아, 진짜? 네. 오. 사실 방송할 때 특수분장하거든. 와, 이 앞에 논밭 있고 여기 진짜 완전 시골이다. 오면서 길이 좀안 좋긴 하더라. 네.
옆에 창문 올려버리고. 신기하네, 이 비가. 왔다 그쳤다, 왔다 그쳤다. 잘 안 일었는데, 원래. 오늘 손님들이랑 어디서 그치, 오면은 그냥 장, 이렇게 오고 쭉 좀 가랑비라도 오는데 확 갔다가 확 떨어지고. 신기해. 혹시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아시죠? 어? 손 있는 날이랑.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네. 그지, 그 이사 갈 때 그런 거 많이 하지. 네. 오늘 손 있는 날이야? 아니 어딘지 볼게요. 어. 왜 랄프야? 너 왜 쫄았어? 아니 쫄이 아니라 채팅창이 웃겨가지고. 채팅창이 웃겨? 머리 띠리라 모르겠네. 비응신 사바라고 좀 웃기긴 하네. 비응신 사바, 비응신 사바. 그거 오디세이 쿠다세이냐? 네. 근데 한국이라서 한국말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응? 하긴 여기 이제 일본 귀신 있을 수가 없지. 출발합시다. 출발합시다. 카메라 넘겨드릴게요. 이거 마이크를 몸에 다는 게 낫지 않을까? 아 근데 또 똥말이 없네 샤발. 랄프 네가 좀 찍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입구까지는 형이 하고 들어가서 제가 찍어줄게. 입구 안 보이게 해주세요. 네. 몸을 조심해라. 똥이는 카메라 잘 보고 좀 피해서. 아 이런 샤발. 이렇게 좀 사납네. 아 이 샤발. 아 씨 밟았어. 아 씨. 신발에 물 들어왔네. 우와 대박이다 여기. 잠깐만. 20층 말고 조금 지하라서 옆으로 가면 3층부터. 앞에 조금만 비춰줄래? 라이프야 잠깐만 장비 좀 들어봐. 마이크를 몸에 다시는 게 편할 거야. 마이크를 몸에 달게 여러분들. 여기 옷 위에다가. 여기 딱 좋아. 오케이. 오케이. 아 씨발. 밑에 이렇게 좀 비추면서 이제 전면 카메라로 바꿀게요. 뱀 아니야 이거? 아 씨발 뱀인 줄 알았어. 아니 근데 건물 안에 어떻게 더 추울 수가 있어요? 건물 왜 이렇게 추워요? 야, 잠깐만 너무 추운데? 야 뭐야 이거? 야 이 건물 안 존나 추워. 너무 추운데요 여기 건물이? 아 진짜 여러분 거짓말 아니라. 야 온도계 같은 거 없냐 핸드폰 어플에? 야 대박. 야 아 여러분 진짜 구라가 아니라 호들. 너무 추운데 진짜로? 호들 따뜻한데? 호들갑 떠는 게 아니라 밖이 따뜻해. 구라가 아니라 진짜로. 문이 다 닫을게요. 아니 너무 춥다. 와 뭐야? 아 하 해보라고? 오케이 알았어 잠깐만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봐봐, 여기 지금 밖인데, 여기서. 없지, 봐봐. 와, 대박, 존나 추워. 진짜야, 거짓말 아니고. 여기 대박이야. 와, 어떻게 이렇게 건물 안에 추울 수가 있지? 아니, 진짜로. 비 오면 원래 실내가 더 추운가? 모르겠어. 아무튼, 갈게요. 출발합시다. 들어오세요. 엘프야, 너가 이제 카메라맨 하고, 어. 나 비출 땐 나 비추고 할게. 넌 계속 채팅 봐야 되고. 나는 그거, 그, 내 장비죠, 장비죠. 제 뒤로 와야 되는 거 아니야? 형 장비 어. 주머니 있어. 아, 너랑 나랑 이제 옆으로 다니는 거지. 어, 형 나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어. 아, 나를 비추고 가겠다고? 네. 아니지. 이렇게 비추고 가야지. 공포, 어, 뭐야, 염주가 있어. 이런 거 만지면 안 된다 그랬지. 네. 어, 잠깐만. 어, 이거 여자 유광 나오네. 이거 뭐야, 잠깐만. 어, 만지면 안 되잖아. 아, 만져도 되긴 하는데 먼지 때문에 만질 수 있을지. 비추면 안 되죠, 저거. 어, 이거 비추면 안 돼. 아니, 비디오 무슨 그게 있거든? 비디오 그게 있는데, 어우, 무슨 야한 형. 어우, 이거 야, 무슨 완전 뒤치기를 하네. 이거 지금 이거 내가 이렇게 올려놓게. 나오면 안 되는. 어. 염주 가져가라고 하시는 게. 잠깐만. 염주가 있고 여러분들. 어, 뭐 싱글 좀 이렇게 있는데, 뭐 영 비디오 테이프가 지금 좀 있네. 엄청 오래됐어. 여기가 어. 기름통 같은 것도 좀 있고. 어, 나 이제 들고 다닐게. 알프, 너가 나를 좀 비춰줘. 어. 일단 노숙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 너가 이쪽으로 붙어. 아니야, 아니야. 노숙자가 있을 수가 없어, 이거는. 노숙자가 있을 수가 없는 게. 이렇게 추운데 녹자가 있겠어? 아니, 겨울에는 원래 모텔 퇴거를 피하는 어. 이유가 녹자들이 어. 모텔을 잘 있기 때문에. 어, 진짜? 장비 킬게. 녹자 조심하셔야 돼. 어. 그 후레쉬도 가능해요. 어, 그러네. 후레쉬 안 되니까 계속 초록색으로 나오네. 이렇게 들고 다녀야 돼요. 어, 아니 땅을 비춰야 된다니까? 아, 일단 내가 이렇게 들고 다닐게. 너가 후레쉬로 좀 해줘. 너가 내 후레쉬를 써. 그러네. 핸드폰이 있으니까, 가까이 되니까 빨간색으로 막 이렇게 뜨네. 근데 멀리 되면은 초록색밖에 안 나오죠? 장비 괜찮네. 가자. 땅 1층, 2층, 3층. 현상금 1억 원. 안준범이. 안준마, 통통하고 배가 나옴, 서울 말씨. 어, 갑시다. 여기 좀 비춰봐봐. 여기 뭐야? 여기가 이제 객실. 와, 근데 존나 춥다. 대박이다, 여기. 내 카메라가 가는 방향으로 네가 해줘야 돼. 네. 아니, 이거, 이거 후레쉬. 이거 너가 이거 들고 다녀. 너가 네. 들고 다니고 내가 후레쉬를 할게. 아니, 이거 켜면 안 될까요, 후레쉬? 핸드폰 후레쉬? 네. 어, 핸드폰, 어, 좋네. 이거 필요 없네, 이거. 끌게. 아, 이모티콘? 왜? 아, 지랄한다, 또. 괜히 또 그림자 같은 거 보고. 자, 한번 가볼게요. 갑시다.
전에 내가 흉가를 가본 적 있는데 거기보단 좀 깨끗한 편이네. 거기보단 깨끗한 편이야. 비교적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은. 8년 된 곳이야? 오빠, 날 느껴봐요? 여기 뭐 이렇게 엄마 깜짝이야. 이 콘돔이다. 콘돔들을 왜 이렇게 많이 저기 하지? 여기 뭐 비행천소년들이 여기서 그런 거 많이 했나 봐. 그지? 뭐 없네요. 갈게요. 와, 근데 진짜 춥다. 말도 안 되게. 같이 다녀. 지랄하지 마. 야, 씨발. 죽여버린다. 씨발. 너욕 나오게 하지 마. 뒤진다, 너. 안 쪼는데 왜 혼자 놔두냐고. 나욕 나오게 하지 마. 콘돔 자판기, 뭐 냉장고 있고. 냉장고 시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열어봐요. 냉장고에 왜 시체를, 왜 그래? 와, 구독이 좆된다. 으악. 어우, 냉장고 냄새. 야, 왜? 그치, 방금 반확 올라가는 느낌 들었는데? 그니까. 그래, 그거. 장비. 오, 휴지도 걸어놨네. 수건도 있고. 갈까? 왜? 아, 이거 핸드폰 때문에 그런 거야. 오버하지 마. 방들이 다 이런 느낌이네요. 뭐, 딱히 뭐 이렇게 저기 한건 없고. 어? 장비? 어디다가? 108호? 108호는 왜? 108호가 여기 107호야. 108호에 왜 설치해야 돼? 문 닫혀있는데, 아니, 여기. 뭐야? 끈이 있어? 그게 귀신 가라고 하는 그 아, 이게 그런 거야? 네, 오색 뭐? 오색줄이라고 하는데 이게 오색줄. 네, 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오색줄이래. 귀신 나오지 말라고 돼 있는. 봉인돼 있는 그런 방인 것 같은데? 맞지? 열어보라고? 당연히 열어야지. 근데 여기다 장비를 설치하는 이유가 뭐야?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 왜 하필 108호야? 108호에 장비가 엄청 심하게 울려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 여기서 장비가 많이 반응하는 그런 방이야? 네. 108호만 유독? 오, 문 누가 열래? 짱겜뽀 할래? 짱겜뽀? 짱겜뽀? 아, 씨발. 아무도 없나요? 누구 없어요? 가볼까? 아, 또 오버하지 마. 왜? 왜? 이거? 아, 소금이네. 랄프야, 그런 거 하지 마. 어? 부탁할게. 제대로 안 보고 하시니까 밑에 소금 있어요, 형님.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임마. 아씨, 괜히 저기 하네. 문 잠그고 그런 개 같은 씨발 행동하지 마. 알았어.
또잉아, 그 저기 장비 여기다 좀 설치해야지 이제. 문 앞에다 설치해야죠. 아, 문 앞에다 설치하는 거야? 오, 야 무슨 장비야? 이게 녹음하는 거야? 아니요, 녹음은 이따가 올라가서 불 끄고 엄청 조용히 있다가 할게요. 이게 무슨 장비야? 어, 먼지랑 벌레에 반응하고 이렇게 만지면은 이런 소리가 나요. 오. 귀신이 잡고 있거나 만지거나 위에 지나가거나 하는 그런 감지하는 거거든요. 오. 죽인다. 초코파이라고 해요. 초코파이. 네. 전문용. 코드님 지나가 보세요. 지나가면 소리가 나거든요. 이게 무조건 소리, 무조건 지나가면 소리가 나요. 어? 그러네. 네. 저희가 2층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소리가 난다? 귀신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었어? 네, 많았죠. 진짜 사람이 없었는데? 네. 대박이다, 씨발. 와, 어. 조심해, 조심해. 중앙에 내놓을게요. 어, 중앙 복도에다가 해놓자. 뭐야. 그래도 뭐 103호 뭐 끝까지 한번 가보자. 나는 흉가 다니면서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귀신보다도 시체 발견할까봐. 그거 진짜 존나 트라우마일 거 아니야. 제가 냄새 나면 말씀해드릴게요. 아, 시체 냄새를 또 똥에 맡아봤으니까. 103호 볼게요. 같이 좀 따라오지. 왜 니넨 자꾸 그러고 있어? 어? 네. 같이 다녀야 될 거 아니야. 랄프야. 네. 무서워? 아니야. 이거 한번 뿌려봐봐. 이거요? 어. 오, 남았네. 뭔데요? 헤어스프레이. 야무지구만. 그래. 가자. 또영아, 너무 그렇게 뭐 저 대인지를 피하듯이 카메라 안 피해도 돼. 내가 알아서 저기 할게. 네. 여기는 뭐가 이렇게 많네. 야, 진짜 여러분 거짓말에 너무 춥다. 여기 대박이다. 방들이 다들 똑같아갖고 요런 형태로 돼있네. 어. 조심해. 장비가 이따 반응을 잘해주길 바랍니다. 어, 존나 추워. 바닥 찐득합니다. 물이 있노? 물 안 넣어. 가보세요. 여기? 네. 여기는 뭐 하는 방이야? 모르겠어요. 숙식하는 데인 것 같아요. 야, 여기 뭐 대박이다. 요즘 후레쉬 안 쓰신 거 같아요. 갈까? 이거 하나 하실래요? 어? 세번 같은데? 세핑인데? 공기 안 쓰고 가지. 09년 09년 9월 2일. 아, 그 소리시 하지 말아봐. 잘 안 보이겠다, 여러분들. 09년인데? 마시라고? 싫은데? 아니, 유통기한 지난 건 먹긴 좀 그렇잖아. 갈까요? 맛만 보자고? 랄파 이따 챙겨라. 네. 이따 나갈 때 챙기자. 여기 누가 담배 폈네. 어? 뭐야? 뭔 소리야?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 어디서 담배들을 펴?
왔다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침이 마른 지 안 말랐잖아, 그지? 이거 샴푸 뚜껑이다. 아, 담배가 아니야? 샴푸 뚜껑이야? 네, 이 샴푸 뚜껑 두 개 이어진 거. 아, 그러네. 담배는 형 발밑에 있어. 완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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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예. 제가 형을 찍을게. 여러분 거짓말 아니라 여기 존나 추워. 제가 형을 찍을게. 와, 근데 밖이 바깥보다 난 이게 진짜 신기하네. 구라가 아니야. 진짜 추워 여기. 콘돔이 진짜 많다. 나중에 챙겨가야겠다. 또웅이도 이따 콘돔 챙겨. 카메라 넘기라고? 알았어. 내가 형을, 형이 나와야 되니까. 알았어. 최대 안 어지럽게 마지막으로 한번 잡아볼게, 카메라. 됐지, 이제? 거의 짐벌 수준으로 내가 해볼게. 마지막, 마지막 귀 한 번만 줘. 마지막, 에이, 한 번만. 어? 이거 보세요. 뭐야? 어? 이거 넘친다. 야, 그 빨간 색깔 좀, 와, 뭐야? 가만 있어봐. 와, 대박. 너 손에 핸드폰 든 거 아니지? 어, 없어요. 우리 집 가볼게요. 헐. 후레 켜봐. 꺼봐. 계속 빨간색, 여기서만. 그런 거기서만 빨간색이 계속 뜬다는 거잖아. 저희도 녹음 한번 할까요? 녹음 해볼까? 진짜로. 들어가 볼까요? 어, 야, 뭐야, 이 자리? 존나 요동쳐. 오작동 쓰레기, 어, 뭐야, 빨간색까지 왔다 갔다 존나 하는데? 저 여기서 녹음 한번 할게요. 어. 어, 내가 안 찍을게. 내가. 이거 치워. 손은 비출게. 카드님, 저 한 번만 알려드릴게요. 어. 이렇게 생긴 거고 중간에 잠시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걸 누르면 되나? 네, 그거 누르고 끄는 건 이거 누르시면 돼요. 끄는 거는 이거? 네. 이거? 네. 이거 누를게. 네. 누구 눌렀어? 불 끄고 아, 저희 먹을게요. 코트님이 하고 싶은 말씀하시면 돼요. 어, 당신이 최고야? 어, 좀 에반가? 아, 뭐, 저는, 그, 방송하는 사람인데요. 당신이 여기서 자꾸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희가 와가지고 화가 났거나 기분이 안 좋으세요? 그렇다면은 대답을 해주세요. 이런 비에, 아, 형 한 번 왠지 그럴 것 같아. 이런 비인신. 또잉 한마디 해봐. 너 왜 거기 있냐? 야, 너 왜 침대에 서 있어? 다른 귀신이랑. 와, 대박이다. 야, 야, 야. 여기서 그래요? 어, 여기 침대 위에서만 그러고 여기서는 안 그래. 문 쪽으로 해봐. 문 쪽으로 하면 현저히 줄잖아, 얘들아. 여기 빨간색. 침대 위에서 계속 올라가 있네. 봐봐, 빨간색 존나 떠. 거짓말 아니라. 어, 위에는 안 그래. 위에는 그냥 여기만 그래요? 거기만 빨간색으로 계속 떠. 잠시만요. 들어보자. 바로 들을 수 있어? 네, 잠시만요. 주머니 들은 게 많아서. 얘기하고 계세요. 제가 할게요. 어. 침대에 자꾸 올라가 있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뭐 반응을 좀 세게 해줄 수 있으면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거든? 우리 고스트 헌터야. 근데 자꾸 빨간색이 왔다 갔다 이게 애매하게 하니까 잘 모르겠어. 진짜 우리 말을 듣고 있다면 빨간색으로 야무지게 한번 반응 좀 보여줘. 말 안 듣네. 어? 똑같아. 에이, 똑같네. 여기로 오면은? 어, 약간해.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응. 이 방이 좀 전체적으로 좀 그렇네. 창문?
창문이 대박이네. 어지럽대요. 와, 여기서 엄청 반응이 세네. 이 방에서. 어? 여긴 또 안 그래. 와, 에어컨 아예 안 그러네. 네, 여긴 또 안 그러는데 창문 다. 와, 미쳤다. 이거 뭐야 이거? 와, 존나 신기하다. 이 장비 대박인데 또 잉아? 여기 별로 안 그러고. 딱 그 위에서만. 야, 그 귀신인데 아까 그 글에 그랬잖아. 모서리 좋아한다 그러고. 그치? 창가 쪽에서 엄청 그러네. 카메라 넘기라는 애들 싹 다 쳐내라 매니저. 가자. 녹음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응, 녹음된 거야? 네, 이거 와, 누르시면 돼. 고요한 거 보세요. 와, 거긴 고요하네. 채창 얼리고 물음표 한 애들 쳐내. 쳐내. 이거 뭐 눌러야 돼? 또 영화? 이거? 네. 이거? 네. 아, 이거. 야, 누를게. 꼭 눌렀어. 불 끄고, 저희 먹을게. 꽃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 하시면 돼요. 당신이 최고야? 좀 해볼까? 저는 그 방송하는 사람인데요. 당신이 여기서 자꾸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희가 와가지고 화가 났거나 기분이 안 좋으세요? 그렇다면은 대답을 해주세요. 이런 비에 한번 왠지 그럴 것 같아. 이런 비인신. 또이 한마디 해봐. 너 왜 거기 있냐? 야, 너 왜 침대에 서 있어? 신이라고. 여기서 뭐예요? 여기 침. 저희 할 때 코트님이 얘기를 하고 얘기할 시간을 줘야 돼요. 약간 고요한 게 있어야 돼요. 아, 그래야 대답을 해? 네. 얘들이 좀 말을 잘 못하나 보네. 네. 오케이. 자, 카메라 각도 내가 진짜 신경 쓸 테니까 내가 들고 다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지금 하는 거야, 얘들아. 머리를 찍어주고 하다 보면은. 저기선 안 되죠. 이해 좀 해줘. 내가 진짜 거의 완전 정말 짐벌 수준으로 한번 잡아볼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랄프한테 하면 되지. 왜 불 꺼야 돼? 불 꺼도 돼? 불 꺼도 돼? 상관없어. 땡아. 아니요, 저희 이따가 녹음할 때 불 끄고 왔는데요. 아, 오케이. 알겠어. 제가 뭐 여러분들이랑 기싸움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카메라 신경 잘 못 썼으니까 한번 신경 써볼게요, 이제. 여기는 문이 열려 있어. 나는 이게 다 쳐 있는 거 보면 참 그렇더라. 장비 반응하니? 고요해요, 이거. 뭐 여기 몇 층까지 있어? 근데 여긴 좀 리모델링 해도 될 정도의 수준이야. 관리가 잘 됐네. 여기 아마 무슨 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어? 무슨 일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네. 이 호실? 아, 그러니까 이 모텔. 이 모텔? 네. 썰 한번 풀어봐. 방충망 찢겼네, 여기는. 무슨 일 있었는데, 여기서? 잘 모르겠었는데. 뭐야. 괜히 어거지를 만들지 마.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로? 네.
귀엽네. 잘 모르겠어요. 뭐 시트에 뭐 비타백 같은 거 있고 모텔은 아무튼 그게 국룰이야. 비타 500. 여기 근데 난 혼자 다니시는 분들이 진짜 대단하다고 느껴진다. 혼자 있으면 좀 많이 무섭긴 할 것 같아. 이 방도 좀 신선치가 않은데. 이 방도 계속 뜨네. 잠깐 라이트 잠깐 꺼볼게요, 여러분들. 어? 불빛이 너무 세서 미안합니다. 빨간색까지 아까 치솟더라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잡아. 아, 카메라 넘기래. 넘겨. 내가 다닐게, 그냥. 넘겨. 아, 방금의 실수 때문에 카메라 뺏겼다, 샤발. 마스크 잠깐 내려갔었어요. 예. 그거랑 요거랑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안경. 아, 안경이 지금. 됐다. 됐어. 채팅창에서 뭐래? 잘생겼대? 후주나라고 하십니다. 도쿄군 카네키호루. 여기 빨간색 존나 치솟는데? 순간 들어가는 순간? 방마다 다 귀신이 있나봐. 이쪽으로 보고 말씀해 주세요. 방마다 다 귀신이 있는 것 같아. 한번 열어볼게요. 뭐 없어? 여기 지금 2층이고 또잉아, 그 분신사반 어디 사는 게 제일 영빨이 좋을까? 분신사반요? 됐다. 내 방송 좀 모니터링 하고 있어. 바닥에 팥이 좀 있습니다. 팥? 귀신 쫓는다는 그 팥? 네. 토끼 똥 아니야? 키타 같은 포로를 살 똥. 똥이 안 나오게. 이 네모난 자국들 뭐지? 부적 붙이는 자국 같아요. 부적 자국 같은데? 맞지? 가자. 여기는 방충망 아예 뜯어져 있네. 밖에 비 존나 온다. 비 엄청 와, 밖에서. 열어볼게. 잠깐만. 야, 이거 문을 문을 못 열게 놨는데? 또잉아, 네. 이거 부숴도 돼? 아니요. 야, 이거 못 열게 여기다 못 박아놨어. 왜? 그러니까. 안에 뭐 있나? 진짜 못 박아놨네. 안으로 열 수 있을라나? 어, 안에서 뭐 소리 난 거 아니에요, 뭔가? 아니 그게 아니라 뭐야? 안에서 아니 거짓말, 아니 진짜 구라가 아니라 열라고 했는데. 존나 쫄았네, 아이고. 쫓아간 거예요. 저 같은 상남자가 어떻게 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온 신경을 카메라에만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조건 렌즈 끼고 와야겠다. 아씨. 근데 이거 안에서 뭐 반발하는 잠깐만 뭐 있나 본데? 야 나 이거 그 아예 100% 막아진 게 아니라 여기 살짝 틈 보이거든? 뒤에 벽 보이잖아. 거짓말 아니라 그 틈에 검은색으로 뭐가 이렇게 확 지나갔었어. 일로 와봐봐. 똑똑해 보여. 아, 와서 봐봐봐. 이 틈 보이지? 뭐 있는데? 이 틈 보이지, 틈. 틈이 안쪽에 보면 여기서 바깥이 여기 뒤에 뚫려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안에서 뭔가 확 지나갔었어. 그림자겠지? 아, 존나 가볍네. 가자. 가벼워. 왜 저 끝방은 안 돼? 방금 일로 왔잖아요. 아 얼굴 안 나온 게 형인가? 아 그래? 아 맞네. 어 그러네. 들어가. 어 들어가 들어가. 장비는 뭐 어느새 신경도 안 쓰게 되네. 곰팡이가 그래도 많이 서운나 보다. 아 이렇게 목 좋은 자리에서 모텔이 왜 안 됐을라나? 소통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왜? 왜? 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없습니다. 열어보라고? 아까 거기? 근데 그거 부숴야 돼. 그렇죠. 기물파손. 기물파손하면 안 되잖아. 열고 싶은데 기물파손하면 안 되잖아. 괜히 그런 걸로 이런 걸로 나는 사서 저기 하고 싶지 않아. 와 비타 500 개 특템. 비타 파워. 오. 2008년 5월 8일까지다. 대박. 2008년 5월 8일까지야. 비타 파워. 존나 옛날 거다. 이거 뭐 신기하네. 맛만 보자고? 아 근데 아이씨, 솔직히 그건 아니잖아. 보셔도 돼요? 네가 먹을래? 아 이거 분명히 여름, 그러니까 내가 이거 왜 안 먹냐면 여름이랑 사계절을 다 여기서 계속 있었을 거 아니야. 몇 년 동안 존나 더울 때도 있었을 텐데 여기 밑에 지금 침전물 쌓인 거 봐 이거. 하지만 먹을게. 이쪽 보고 먹어주세요. 족 같은 냄새 난다. 아우 못 먹어. 아씨. 가자. 거울 너무 상태 좋은데? 야, 이 집에 떼가고 싶다, 이거는. 야, 거울 너무 좋다. 거의 새거 수준인데? 뭐, 저기 한번 열어볼까? 나도 떼가고 싶은데 벽이 아예 박혀있네. 또잉아 무슨 소리야? 주작하지 마. 전구 안 밟기 조심하세요. 야, 또잉이는 혼자 잘 다닌다.
무섭지도 않아? 가자, 또잉아. 뭐 있어? 액정 줄 알았는데, 액정. 아. 지금 저랑 함께 가는 사람은 또잉이라고, 어. 그, 흉가 전문가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흉가들의 그 각종 스팟들을 다 찾아보고 심리현상을 연구하는 그런 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혼자 뭐해? 또 형 안 무서워? 네, 가셔도 돼요. 거기서 뭐 하는데? 아, 저 이거 장비 한번 해보려고요.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보려고요. 어? 녹음이야? 아니요. 라디오. 라디오? 네네네. 아, 그래 그럼 좀 3층에 있을게. 네. 무슨 일 있으면 말해. 어? 어, 무서워? 아, 그래, 알았어. 그러면 하고 와. 엘리베이터 당연히 안 되겠지, 뭐. 힘으로 열라고 하면 안 되겠지, 그것도. 위험한 짓이니까. 벽이 뚫렸네. 근데 그 라디오 주파수에 그 반응을 해? 네. 한 적 있어? 네? 한 적 있어? 네, 예전에 해봤었어요. 진짜 반응을 해? 네. 오, 무슨 소리가 나와, 그럼 라디오에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해요. 그러니까 뭐 가라, 죽는다, 이런 거? 가라, 죽는다, 씨발, 이런 소리를 들었어? 네. 닥쳐, 시끄러워. 닥쳐, 시끄러워. 다들 좀 까칠하네, 구우신 분들이. 어. 돌아가셨으면은 산 사람한테는 그만해야지. 에? 네. 내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 어? 나 구신 잡는, 아 재미없어. 어. 나 광대야. 또잉아, 네. 이런 말해도 돼? 아 이런 말해도 될까? 네. 주접 떨지 마. 아 놀래키지 말라고요? 아니 너 주접 떨지 말라고. 왜요? 그 라디오 대주도 않는 거 계속 붙잡고 있잖아. 아니 제가 불러줄 건가 모르겠어요. 아 그래?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이거 저거 네. 하고 있어? 네. 3층 간다. 네.